그렇다면 이번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. 뭐냐니까 이번엔 10이 아니고 20이에요. 그리고 20보다 작은 홀수들이 들어야 되겠죠. 11, 13, 15, 17, 19가 있습니다. 이 홀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4개가 아니라 8개의 합으로 홀수 8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찾아낸 이 방법, 이 개수 외에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세요. 그게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진행하는 새로운 것입니다.